반갑습니다. 엑셀의 디자인 튜터 엔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벗 테이블에서 반드시 아셔야 될 세 가지 중요한 규칙, 원칙과 더불어서 상위 그룹에 종속되어 있는 하위 그룹에 대한 각각의 비중값을 카테고리별로 구하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은 이렇게 활용하면 된다라는 주제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보통 피벗 테이블 운영하게 되실 때는 전체 범위를 먼저 지정을 해 주신 다음에 누락된 정보가 없는지, 누락된 범위 구간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 준 상태에서 삽입에서 피벗 테이블 몸통 메뉴를 클릭해 주시고요. 범위가 잘 지정이 되어진 걸 확인해 주시고 기존 워크시트 또는 새 워크시트에 피벗할 테이블을 어디에다 만들 건지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새로운 워크시트에다가 만들겠다라고 확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활용해서 어떤 결과를 얻고 싶냐면요, 여기 보시면 베스트라는 브랜드 그리고 엔진이란 브랜드 총 4개의 이렇게 브랜드가 나와 있고 이 브랜드에 종속되어져 있는 어떤 아이템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템들에 대한 재고량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재고량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 상위행에 속하는 종속되어 있는 정보에 비중값을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 비중값을 쭉 드래그해서 오른쪽 아래를 보게 되면 합계가 100%가 나오죠. 두 번째 그룹도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게 되면요, 전체 합계값 비중은 총 합계가 100%가 출력이 됩니다. 보통 때라면 우리가 여기에 출력된 재고량이라는 이 부분을 참고해서는 분자에 해당하는 값을 찍어주시고요. 슬러시 그리고 재고량 합계를 클릭한 다음에 절대 참조 그리고 엔터, 이 부분을 자동 채우기 핸들을 첫 번째 그룹이 있는 범위까지만 당겨서 퍼센트로 바꿔주시게 되면 지금 왼쪽에 출력되고 있는 결과값과 똑같이 출력이 됩니다.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확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표시 형식에서 자릿수 늘림 클릭해 주시면 정확하게 이렇게 일치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소수점을 한 자리만 더 눌러주시면 이렇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출력이 되었죠.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에서도 종속되어져 있는 아이템의 비중값을 이런 식으로 10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또다시 번거로운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분자값 슬러시 전체 합계를 클릭한 다음에 절대 참조 엔터, 그리고 나서 자동 채우기 핸들을 두 번째 그룹이 있는 자리까지만 이렇게 당겨 주셔야지 이렇게 비중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피벗 테이블의 중요한 운영 규칙 세 가지와 더불어서 이렇게 종속되어져 있는 하위 개념의 비중값을 피벗 테이블 안에서 빠르게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를 클릭했을 때 주소값이 나오지 않고 getPivotData라는 어떤 함수가 출력되시는 분들은 피벗 테이블을 클릭해 주시고요. 피벗 테이블 분석 오신 다음에 옵션 카테고리에서 꺽쇠 모양의 메뉴를 터치한 다음에 생성이라는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한 번 더 클릭을 해서 getPivotData 생성이라는 부분에 체크박스를 해제해 주시게 되면 바로 피벗 테이블에 있는 정보를 참조했을 때 주소값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벗 테이블 운영에서 아까 또 다른 피벗을 제가 운영을 해 놨었죠. 여기서는 피벗 실습이라고 해볼까요? 피벗 실습이라는 탭을 하나 만들어 주실게요. 시트 탭을 하나 만들어 주실게요. 피벗 테이블 운영하게 되면 왼쪽에는 논리 상자, 오른쪽에는 필드 목록 상자가 출력이 되고요. 첫 번째 피벗 테이블 운영의 중요한 규칙은 상단에 있는 이 목록을 아래에 있는 4사 분면에 드랍 다운한다라는 게 첫 번째 중요한 운영 규칙입니다. 이 앞에 보면 체크박스가 있기 때문에 체크박스에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 내가 의도치 않는 곳에 목록이 다운이 되어서 원치 않는 결과값이 이렇게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드래그 아웃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에 드랍 다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쪽으로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은 커서 모양이 이렇게 양방향 하살표 그리고 흰색 하살표가 이렇게 생겨난 상태에서 드랍 다운, 행으로 드랍 다운 첫 번째 브랜드 목록을 드랍 다운 하고요. 두 번째는 상품명과 컬러 사이즈 부분을 브랜드라는 행 아랫부분에 드랍 다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상품명 컬러 사이즈가 아니네요. 스타일 코드를 행으로 브랜드 아랫부분에 드랍 다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운영 규칙은 상하 위치에 따른 종속관계가 성립된다라는 두 번째 중요한 규칙입니다. 지금 브랜드가 스타일 코드 위에 있죠. 즉 위에 있다라는 것은 상위 목록으로 포지셔닝이 된다라는 겁니다. 스타일 코드를 드래그해서 녹색 바가 브랜드라는 목록 위에다가 위치한 상태에서 손을 딱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타일 코드에 종속되어 있는 브랜드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즉 여기에서는 상하 위치에 따른 종속관계가 성립된다라는 중요한 두 번째 규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 배치를 잘 해주셔야 돼요. 브랜드를 다시 스타일 코드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와 스타일 코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출력하고자 하는 정보는 재고량에 대한 합계값입니다. 재고량을 값이라는 이 44분면으로 드랍 다운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브랜드에 따른 종속되어 있는 스타일 코드에 따른 재고량 합계가 이렇게 출력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중요한 규칙은 재고량이라고 하는 숫자값이 출력되는 곳에 오셔가지고 클릭 마우스 우측 버튼 이 상태에서 값 요약 기준이라는 메뉴를 타고 들어가 주시면요 합계가 체크되어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는 개수 평균 최대 최소값을 출력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규칙 세 번째는 출력되는 수식을 사용자가 주도적으로 바꿀 수 있다 이 부분을 아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에서는 평균으로 바꿔보도록 할까요? 여기서는 각각 하나의 브랜드 값만 출력이 되기 때문에 합계값과 평균값이 지금 일치하죠. 즉 개수값이 1로 나오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마우스 우측 버튼 값 요약 기준에서 개수로 바꿔주시게 되면 여기에 있는 항목은 더하거나 뭐 평균을 낼 항목이 없네요. 한 개씩만 존재한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종속되어 있는 스타일 코드 합계는 총 9개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수식이 출력되는 결과 값을 평균 또는 개수, 최대 최소 값으로 내가 마음껏 바꿀 수 있다. 이게 피벗 테이블을 운영할 때 세 번째 중요한 규칙입니다. 다시 한번 합계 값으로 바꿔놓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아까 종속되어져 있는 이 정보에 대한 상위 목록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 100%가 되게끔 여기에 비중값을 나타내 보고자 했었죠. 재고량을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서 재고량 목록을 다시 한번 값 영역으로 드랍 다운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재고량 그리고 재고량 2라는 목록이 생겨났고요. 재고량 2라는 이 목록으로 오셔가지고요. 클릭을 아무데나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요. 값 요약 기준 밑에 있는 의외로 이 값 표시 형식은 잘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있는 메뉴 중에 한 가지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에서 기억해 주셔야 될 메뉴는 바로 상위행 합계 비율이란 겁니다. 이거 하나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인싸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 볼까요? 이렇게 되면은 첫 번째 상위 목록에 대한 이 종속되어져 있는 브랜드의 스타일 코드에 대한 비중값이 재고량에 대한 비중값이 이렇게 출력이 된 걸 볼 수 있고요. 쭉 드래그해서 오른쪽 아래를 보니까 합계값이 100%로 출력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벗 테이블의 중요한 세 가지 운영 규칙과 종속되어져 있는 정보의 비중값을 구하는 간단한 방법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엑셀 이렇게 활용하는 겁니다 시리즈 피벗 테이블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감사합니다.